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이 오늘 학생 주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다음 저희 10월달 찬양인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찬양했습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나에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2021년 10월 31일 기산제일교회 고등부 학생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구약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1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은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에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
오늘 신약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하거나 혹은 어느 곳이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학생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만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주님을 느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갈망을 받아주세요. 벌써 2021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원했던 목표가 있었다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겨울로 가는 환절기 속에서 건강 또한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학생들이 느끼고 배운 일주일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그냥 들어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도 이를 통해 느끼고 배우고 발전하며 또 다른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기도 지난 일주일을 반성해보기도 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배움을 나누고 공유해 공동체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수가 나기 직전인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러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을 때 이웃들이 노젓는 배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중 카누를 탄 친구가 노를 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어서 타! 널 구하러 왔어. 아니야. 고맙지만 난 괜찮아.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카누에 탄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를 저어 지나갔다. 수면은 계속 높아졌고 창문 사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물이 차오른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데 모터보트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그를 구해주러 온 사람들이 외쳤다. 버스 타세요.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모터보트에 탄 사람들은 계속 배에 타라고 재촉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방은 어둡고 물은 처마까지 차올랐다. 결국 남자는 지붕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추위에 떠느라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억누르려고 최선을 다했다. 집 꼭대기에 앉아있던 그의 머리 위로 헬리콥터 소리가 났다. 굉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자신을 구하려고 헬리콥터가 온 것을 깨달았다. 구조요원은 헬리콥터에서 구조용 바구니를 내리며 소리쳤다. 타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꽉 잡으세요. 혹시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헬리콥터에 타지 않았다. 구조요원이 그를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헬리콥터는 구조하려던 사람을 태우지 못한 채 떠났다.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천국에서 당황한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정중히 여쭈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카누와 모터보트와 헬리콥터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랐느냐? 하나님이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특별한 것에만 하나님을 찾는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종은 언제나 특별한 사건이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새롭고 특이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는 은총이 언제나 가장 새롭고 가장 좋은 것과 직결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은 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은 기록이다. 잘 끝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자고 일어나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과다 다리에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리에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했다. 첫날 눈 뜨자마자 기도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 졸려서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역설과 짜증으로 시작해야 할 아침을 기도를 시작하니 마음도 편해지고 개운하게 일어난 것 같다. 특별하지 않은 흔한 예배라는 이름으로 학생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 한 구절을 읽겠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는 일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제 찾아보자라는 이제 의도에서 친구들이 주주 동안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장면들을 또 사진으로 남기고 오늘 예배로 녹여본 그런 예배인데요. 하나님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흔하게 계세요. 어떻게 특별하게 등장하시거나 찾기 힘든 곳에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카누와 모터보트, 헬리콥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특별할 때만 특별하게 오시는,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흔한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우리 개산제일교회 고등부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배는 친구들이 일상에서 미리 드린 예배, 미리 그 장소에서 드린 예배를 나누고 또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친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같이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 찬양할 때 나도 이 친구들처럼 아니면 이 친구들 한 것처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부터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지금 이 시간 나는 예배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번 주 학교 생활도 안전하고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과 내일, 모레와 다음 주, 다음 달도 언제나 항상 오늘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가까워진 기분도 들어 기뻤고 제가 세운 계획대로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앞에 내장한 사진은 산책을 하면서 기도한 사진이고
마지막은 복식 먹기 전에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며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네, 제가 요즘 또 자전거 타는 그런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아라뱃길을 안전히 잘 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또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또 이것도 잘 마칠 수 있게 또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를 마치고 마음도 정리하고 그리고 생각도 정리할 겸 다시 아라뱃길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또 큰 사고 또 큰 실수 없이 치르시게 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오늘 하루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하루도 또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루틴을 정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웠다는 것은 평소에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또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예배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하나님께 충실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고 또 다짐할 수 있었고요. 또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5일간 기도 루틴을 만들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십전 기도 말고는 기도를 할 마음이 나지 않았고 생각조차 나지 않았었는데 루틴을 정해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하니 그 전에 아꼈던 나의 모습과 마음에 대해 하나님은 눈물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친밀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루틴을 잡아 약속하고 하루하루 지켜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있어서 좋은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만 찾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곤하고 기도할 준비를 못해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저 핑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경건하고 진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준비를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정문부터 교실까지 가는 길은 언덕을 넘고 정원을 지나야 해서 항상 노래를 들으며 보내는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실천했던 것처럼 등교하는 길에 어제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를 한다거나 아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등교하는 길에 주님을 만나 하루가 더 행복과 감사로 가득해짐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기도 루틴을 실천해보니 하나님과의 연결이 조금 더 수월해지면서 기도가 마냥 다가가기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모두 좋은 루틴이 될 것 같고 이 루틴을 잘 활용한다면 습관으로 발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드리다 보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감사로 기도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기도를 기록해 놓으니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기억할 수 있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10월 19일에 기록한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요새 날이 급작스럽게 추워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이상기후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주님이 기다려지고 내일을 주님과 함께 하며 즐겨올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온 내게 주소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신 후에 허리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입술을 통해 고백도 드립니다. 준비한 헌금과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많음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잘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 주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일상을 통해 드려진 이 예배가 다시 또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되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날, 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곁에 늘 흔히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늘 2021년 10월 고등부 학생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